쓰러집니다. 바로 불멸의 가객 김현식 씨인데요. 순수한 소년의 미성과 상처투성의 거친 목소리를 오갔던 그 파워풀한 가창을 보여줄 때가 많았지만 그 속에는 짙은 감수성을 품고 있었죠. 김현식 씨가요, 처음 봤을 때 김현식 씨,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아, 얘는 금방 스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랑했어요. 록, 발라드, 재즈,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내며 1980년대 한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는 대한민국 콘서트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던 그야말로 아티스트였습니다. 두둥, 함정 두둥을 살려서 한국적인 음악을. 하지만 아끼던 후배 유재하 씨를 잃고 술에 매달리며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그는 1990년 결국 간경변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얄궂게도 11월 1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1986년도에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형은 저희한테 스타였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3년의 시간을 두고 같은 날 세상을 떠난 두 사람. 그들은 음악을 통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별이 된 스타 8위 대한민국 원조 미남 배우 신성희 씨입니다. 작은 아들 발은입니다. 저도 불만이 있어요. 루강아지 뿜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1960년 로맨스 빠빠로 영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청춘의 아이콘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죠. 큰 키에 서구적인 마스크. 특유의 반항기 어린 눈빛은 그에게 한국의 제임스 딘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524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이 중 54편을 엄앵란 씨와 함께했죠. 1964년 맨발의 청춘으로 최고의 탑스타 커플로 탄생한 두 사람. 그해 11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당시 무려 3,400여 명이 몰리며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마누라가 얘기를 하기를 뒷모습이 좀 돼. 영화계 동료에서 탑스타 부부로 그리고 영원한 동지로 마치 영화 같은 사랑을 했던 신성일 엄앵란 부부. 그들은 이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2017년 6월 신성일 씨에게 폐암 3기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며 재기를 향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그는 살아있다. 안 좋다. 오늘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내 몸에 있는 암세포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2018년 11월 4일 눈 감는 순간까지 영화만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날씨 참 좋다.